장소여정 브라우니. 뚜가 동화책을 보고 있네요. 좋겠다. 뭘 보고 저렇게 부러워하는 걸까요? 우리 집에도 이런 요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지럽히진 말고 나가서 해. 너희들. 아유, 미안 미안. 만날 치우지는 않고 어지럽히기만 하고. 이렇게 청소해주는 요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이 지났어요. 뭐야! 저런, 부엌이 아주 엉망이네요. 누가? 나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구야? 배트맨! 누가 왔었나? 배트맨! 배트맨! 청소하자, 청소! 또는 지난밤에 숲속 동물들이 왔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주방이 또 엉망이네요. 누가 또? 너희들 정말 아니지? 당연하지. 좋아, 누군지 밝혀내겠어. 누가 단단히 화가 났나 보네요. 프랭키와 친구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오빠, 넌 나가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봐. 구멍이 났구만. 요정이다. 놈 잡아라! 내가 죽었다고 이거! 넌 누구야? 여긴 우리 버클 어지럽히는 못된 요정! 어? 아니! 왜? 넌! 브라우니 요정이잖아! 뭐? 브라우니? 프랭키와 친구들! 넌 청소해주는 요정이잖아. 근데 왜 우리 부엌을 어지럽힌 거야? 사실은 얼마 전부터 내가 여길 청소해줬는데. 뭐? 난 우유나 빵 한 조각 정도만 줘도 좋은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만 심술이 나서. 너희들 자기들이 청소했다고 하고 맛있는 걸 얻어먹었나 봐요. 배고팠어. 배는 안 고팠어. 아이고. 미안. 잠깐만. 와, 드디어 우리 집에도 청소 요정이. 우유 좋아한다고 했지? 자. 와,
따뜻한 우유 한 잔에 브라우니는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또 필요한 거 없어? 아니 괜찮아. 뭐해? 여기 있다. 그게 뭐야? 이건 내가 우유에 타 먹으려고 아껴둔 초콜릿이야. 퐁당. 안 돼. 냄새도 안 돼. 봐봐, 쟤랑 같이 살면 매일 청소해. 왜? 내가 청소해 줄까? 아, 이거라고. 정말. 금방 돼. 넌 착하게 생겼구나. 브라우니는 착하게 생긴 퐁에게 초코 우유를 잠시 맡기기로 했어요. 브라우니, 우리랑 같이 살래? 정말? 나야 좋지. 나도 너희들이랑 같이 살래. 내 초코 우유 마저 착하게 생겨서 안심했는데. 브라우니 잠깐만.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야. 그거 마시면 어떡해.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브라우니 우유 마저. 저런, 뚜가 그렇게 원했던 청소 요정이 친구들 때문에 떠나고 말았네요.